예, 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결석하셨습니다. 아이가 그런 거 일부러 아니냐. 아이가 아파갖고, 그죠? 네, 저도 지금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아. 후두염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너무 저, 예. 아. 그 마이크도 안 차고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온 이런 정신머리로. 예, 그 키셔야죠. 켜 있습니까? 아, 듣네. 약 때문에 헤롱거립니다. 요새 이 약이 엄청 독해가지고요. 하루 종일. 활동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뭐 또 주말에 또 이거 외쳐야 되지. 또 방송도 가야지. 가정일 돌봐야 되지. 뭐 등등. 뭐 몸이 하나라 뭐 두 개라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아드님인가 따님이 아프셨어요? 딸. 아기. 아기가 아팠어요. 아 그래. 네. 혼비백산 하셨군요. 저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예. 하여튼 등등해. 어때 죄송합니다. 어때 기다리신 분들께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예. 네. 그래 우리 줌이라도 아 줌도 안 되는 거야 아니야. 자 이번 주 얘기 좀 하죠. 이번 주에 네 명의 후보인데요. 네. 먼저 화면을 보고 그다음에 좀 설명한 딸 할까요? 네, 네. 오늘 후보 치열합니다. 한번 보시죠.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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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보여주시죠. 다 고위직만 나오셨네요. 아, 뭐 오늘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께서 누굴 고위직만, 뽑아야 되나. 예. 예. 여기서 제일 고위직이 누굴까요? 이 중에서 한 분 계시네요. 제일 고위직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고위직이 계시네요. 예. 지금 이동관 최근에 뭔가 네. 최근에 이, 뉴스 많이 나오죠. 윤석열 정권의 핵심 실세로 떠오르고 있는 MB계의 키맨. 네, 방송 장악을 MB에서 아주 테크니션으로 유명했습니다. 아. 별명이 테크니스트였대나요? 방송 장악 테크니스트.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 정부와 대통령실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을 걸로 예상되니 이제 방송을 장악하겠다라는 시도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웃긴 거는요,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하겠다, 안 하겠다, 내정됐다, 안 했다. 그 어떤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소문만 분분분 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한쪽 빠지셔갖고 이제 네. 빨리 하시려고 네 빨리 하려고 아 근데 이제 빨리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분한테 너무 투표가 많이 들어가 아 그럼 그래서, 어떻게 바꿀까요? 그래서, 아니 그거 아니라 그거 아니고 지금 조금만 설명을 그러니까 이동관이 금쪽이 네. 아빠상이 이동관이 이제 금쪽이 아빠상이 왜 금쪽이 아빠상이냐 지금 네. 뭐 뉴스 보면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아들 학폭 문제로 이제 내정이 됐다는 얘기가 들자 거기는 안 된다 애들 아동 학 아이가 학폭 문제가 있었다 예전에 네. 하나고 시절에 그러니까 좀 오래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그 아드님은.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김기현이는. 김기현은 I'm coin 고수 father사. 아드님 여기도 또 아드님 문제예요. 그 아드님이 코인 관련한 이제 블록체인 업체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기가 묘하게 그 당시에 또 그 당시 김기현 의원이. 코인 관련된 법을 발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천공은? 천공은 전국 투어 비선 실세상인데요. 지금 요새 천공이요. 대통령 일정을 그대로 데칼코마니로 따라다닙니다. 정말요? 네. 지금 뭐 춘천도 갔었고요. 서천도 갔었고.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염수 먹겠다고 하는 한덕수. 우리의 총리 한덕수. 네. 우리 그. 자, 오염수 투기를 자기가 먹음으로써 방어해주는. 네. 그래서 뭐 우리 코디라고 이제 정수기 코디가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오염수 코디상이다. 이 네 사람의 후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덕수, 천공, 김기현, 이동관. 여러분들이 한 표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대상 받고 싶어. 누가 받을지. 네, 그럼 누구부터 보시죠. 시작하시겠습니까? 순서대로 일단 할까요? 이동관. 네, 이동관. 이동관. 네. 금쪽이 아빠상인데 뭐 너무 뉴스가 많이 나와서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일단은 이제 국정감사 이게 막 없었다고는 말을 막 해요 지금. 네. 근데 그리고 본인이 사실상 내정이 됐다 안 됐다 얘기도 없는데 갑자기 입장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해서 뭐 이게 국민께 송구하게 됐습니다. 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이게
애들끼리 예. 싸우다가 나중에 화해도 했다 어. 뭐 등등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네. 그 본인이 내정도 안 되는데 굳이 입장 발표 왜 하죠? 뭐 미리 뭐 김치국 마시나?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뭔가 경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뭔데 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 이런 경고가 해야지 옛날 같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정됐다는 걸 시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입장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거의 어거지로 내쫓아내고 네. 이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 원래 그 전에 앉히려고 했는데 가처분 소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앉힐 순 없으니 예.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조만간 예. 그 우리 그 룬 미스터 룬께서 예. 프랑스와 베트남에 또 순방을 또 간답니다 비행기가 뜨면 뭐다? 지지율은 내려가죠 그건 또 왜 가요 근데? 국제박람회 뭐? 뭐? 뭐 해외 나가면 스트레스 안 받는다잖아요 아 맞아 네, 그러니까 릴렉스 하러 가시나 보죠 아, 국제박람회는 아무래도 그 옆에 계시면 같이 사는 분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전시 이런 건 뭐 아유 너무 좋아하시죠 그 청와대 계셨잖아요 그럼요. 대통령이 국제박람회 그런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죠 뭔가 우리나라가 아니 무슨 순방 일정이 있었을 때 있다 그러면 옆에 다 가는 정도 수준이 아닌가요? 그렇죠. 국제 그러니까 박람회를 위해서 대통령 순방 절대 없습니다. 그 박람회가 만약에 우리가 뭐 큰 엑스포를 유치한다던가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가서 그 약간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곤 하지 그것도 그 일정만으로 가기엔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일도 아니고 한가한 그렇죠. 자리도 아니고 세금이 비행기 뜰 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순방이라는 거 정말 그 정상 만나서 딱 꼭 대통령이어만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만 가는 거지 수시로 뭐 있다 간다 어 오므라이스 맛집 있다던데 간다 어머 횟집 맛집 있다던데 간다 어 소폭이 맛있다던데 간다 이런 일로 가지 않죠 어 전시회가 엄청 핫하다던데 이런다고 가지 않죠 네, 뭐 나중에 우리가 국정조사라던가 혹여나 정권이 바뀌면 이런 거 다 조사해야죠 그렇죠 예, 예. 너 얼마 썼냐 네. 소풍 몇 잔 먹었냐 네. 다 조사해야지 예. 왜 갔냐 이거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해외에 나가면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다 하시니 예, 국내에서는 얼마나 시끄러운 일들이 많겠습니다 토요일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퇴진하라 이러고 하고 있고 뭐 노조도 와가지고 귀찮게 하지 야당도 시끄럽게 하지 중국도 짜증나게 하지 뭐 등등의 이유가 있으니 뭐 이제 한번 유럽 한번 가셔야죠 동남아 한번 갔다가 예. 하여튼 이동관이라는 네. 사람은 이제 한 15일 정도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순방 전에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오늘이나 내일 중에 할 수도 있다라는 말도 지금 여의도 쪽에서 나오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왜 이렇게 그 학폭 문제가 심각한 것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것도 물타기 하더라고 화해했다고 화해한 게요 이제 피해 학생 A씨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진술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뭐 과장된 내용이 많고 사실상 우리가 뭐 다 합의된 내용이다 그 다음에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나머지 또 몇 명이 더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몇 명은 아직까지는 섭외가 안 됐나 보죠 거기 이제 이 피해 학생 E라고 했었던 A 학생이 단설답니다 네. 다만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다른 학생들과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아 그런 팩트가 네, 있군요 네, 그런 단서까지 달아서 이걸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뭐 이동관 그 내정자라고 할게요 뭐 이미 사실상 내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뭔가 작업을 다 쳐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는 질문이 있어요 학폭이 아니면 전학은 왜 갔죠? 그냥 다니면 되잖아 학폭 아니고 피해 학생들끼리 그냥 우리끼리 투닥거리다 싸웠어 그렇지. 화해했어 그러면 앞으로 잘 지내고 학교 그래. 잘 다니면 되지 굳이 왜 또 전학을 갑니까? 아이들끼리는 좀 그런 걸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간에 때릴 그렇죠. 수도 있고 그리고 애들끼리 애들끼리의 싸움에 어른이 껴서 거기다가 위에 학교장이 아니라 이사장한테 전화를 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여기 그러니까 이 정부의 특징은 조작, 날조, 그다음에 나중에는 협박 이게 저는 특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뭉개? 뭉개죠 그리고 뭉개? 국민을 바보로 알고 우리가 뻔히 보고 있는 거를 아니라고 해 타조 눈 가리듯이 아니야 안 보일 거야 안 보일 거야 나 엉덩이 안 보이지 하는 거랑 똑같다 학폭을 해놓고서? 학폭을 폭 때려놓고 아니야 아무도 안 봤어 우리 다 보고 있는데 특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대통령실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뭐 해소됐다고 그러니까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얘기 나온 건 아니고 아마 네. 기자를 통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아니 업무 수행한 그러니까 그러면 정순 씨는 억울하겠네? 그러면 이거 청문회 열게 되면은 그 거기 하나고 교사 선생님 아직 거기 계시나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다 다른 곳으로 갔고 그리고 심지어 외국에 계신 분들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되죠. 나오실 것 같대. 최근에 언론 인터뷰하고 막 그러신 거 보더라고. 네, 그리고 교사였던 분이. 그리고 김승유 그 당시 하나 금융그룹 회장도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을 했어요. 시인했으니까. 네, 네. 그 양반도 나와야겠네. 나와야죠. 네. 근데 여당에서 반대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뭐 또 작업할 수도 있죠. 이들의 특징은 못 나오게. 학생들은 그 당시 학생들이 지금 한 29, 3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다 성인이 돼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뭐 안 나오겠지, 못 나오겠지.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선생님이 나오게 되면 아주 폭발력이 생기겠네요. 근데 네, 누구야? 지금 이게 무슨 위원회입니까 이게? 방송통신위원회. 뭐 과방이죠. 과방위 네. 위원장이 장재원. 존경하는 장재원이 갔잖아요. 예. 뜻대로 안 되겠죠. 모든 게 맞아 떨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왜 이렇게 방통위원장에 앉히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MB계에서 지금 사실상 검찰 정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미스터 룬 자체도 검찰만 계속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그 통합적인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좀 적고 네. 그리고 주변도 다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수사만 할 줄 알지 뭐 압수수색하고 누구 뭐 구속하고 이런 것만 할 줄 알지 실제로 뒤에서 작업해서 뭔가를 딱 장악하는 거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전직 MB 정부에서 그냥 가장 테크닉이 좋았던 사람들을 계속 섭외해서 지금 사실상 대통령실에 많은 그 자리들이 MB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단순히 사람 하나 잘라서 되는 게 아니라 그간에 있었던 노하우가 발휘돼야 방송을 또 장악할 수 있으니 특히 말 안 되는 MBC 같은 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데를 장악할 수 있으니 뭐 그래서이지 않냐라는 여러 지금, 추측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MB 때 최시중 생각이 나요. 네, 그러니까 네. 최시중이 단순하게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권력 실세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나눠주고 또 먹으면서 실제로 이 정권의 핵심 실세로서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방송통신을 장악한다는 건 엄청난 권력이거든요. 그럼요. 예. 전화해서 야, 내봐. 이 사람 좀 써.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예. 그러면서 사실상 이동관이가 권력 핵심으로 들어가고 MB계가 말씀한 대로 네. 네, 권력 핵심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로드맵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예. 얼마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을 장악하려던 여러 시도들이 있었어요. 예.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방송 패널을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한다던가 그런 사람들 내보내면 안 되라는 게 또 걸렸어요.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도 무슨 패널 명단을 쭉 적은 다음에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상 편성권을 침해하는 거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패널 화이트리스트. 패널 화이트리스트도 있었고, 뭐 이런 사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등등해서 그 당시에도 그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건 고유의 권한인데 네. 그걸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가 방송장을 뭔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마추어적인 거예요. 티가 나고 걸려.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떻게 프로가 필요한 거예요. 네, 티 안 나게 싹 장악할 수 있는. 그래서 갔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임명하려는 의도가 바로 그것이다. 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동관 한 표 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후보들도 있으니까요. 네. 특히 이제 두 번째 후보가 좀 저도 좀 표 좀 주세요. 네. 막 그러는 거. 이 사람은 나올 때마다 잘 안 돼. 요새 약간 조금 뉴스가 나와서 뭐 이재명 대표와 뭐 같이 이제 여기도 당대표였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새삼 다시 알게 됐죠. 예. 이제 아들 문제인데요. 근데 이분은 뭔가 해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 때도 그 본인이 있는 땅이 이제 KTX가 이제 막 S자로 혀가지고 이제 뭐 갔다는 의혹이 있어서 실제로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라던가 네. 많은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뭐 조사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본인은 땅 투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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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18,100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고 좀 묶은, 보여줘야지. 근데 이거 똑같습니다, 이번에도요. 네. 아들이 뭐 코인 관련된 그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가 또 이분이 또 남긴 게 있어요. 네. 그 무슨 아이디에서 이제 본인이 글 쓴 게 있는데
불장 다시 왔을 때 다 바로 인생 엑시트 해야죠. 자, 이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해주세요. 그 은어인가 보죠. 네, 예, 은어입니다. 예. 아. 불장이란 뭐냐면 예.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시장이 뜨거워졌을 때, 그럼 주식이라면 막 오를 때가 불이라고 합니다. 아, 그거를요. 그래서 그 불마켓이라고 하면은 네. 시장이 막 상승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장은 막 시장 뜨거워져가지고 자금이 몰릴 때를 불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불장, 예를 들어 저는 뜨거운 시장 다시 왔을 때 이 다바라는 것은 지금 이 아들이 갖고 있는 코인 이름이에요. 코인. 아, 갖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은 안 되지만 그 회사의 코인입니다. 그 회사에서 발행한 코인. 그래서 다바고 인생. 인생은 그냥 자기 인생인 거죠. 엑시트는 뭐냐? 엑시트. 나간다. 그럼 보통 이게 우리가 주식 용어인데요. 인생 엑시트 해야죠. 이게 뭐냐면 잘 돼서 내가 돈 빼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아, 잘 돼서? 잘 돼서 이게 확 올라가지고 점핑해가지고 이거를 잘 되면 내가 이거 잘 돼서 인생 역전하겠다는 뜻을 인생 엑시트 한다고 뜻이거든요. 그 밑에 있는 건 또 뭐예요? 그 사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다바라는 그 코인이 좀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뭐 엄청 부활을 하면 이게 내가 올라가면 엑시트 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다바 개같이 부활해서? 네, 개같이 부활한 거 엄청나게 이거는 은어니까 개같이는?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의 아들의 네. 얘기라는 거죠? 아들의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문제가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내부자 거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언오픈드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좀 이게 막 말이 나오니까 어려운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예전에 테라 루나라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네. 그 코인이 이른바 이제 뭐 사기를 쳤어요. 그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은 다음에 그 코인이 폭락해서 없어져서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테라 루나 사태라고 있는데 예. 그 사태에 투자했던 회사가 해시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해시드. 네, 그 회사에서 투자해서 만든 회사가 바로 이 언오픈드라는 회사입니다. 이 지금 김기현 아들이 다니는 회사. 근데 이게 단순히 다니는 직원이 아니라요. 거의 CEO에 가까운 결정권자입니다. 그것도 9개월 만에 승진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뭐냐, 그럼 우리가 물었어요. 혹시 이거 내부자 거래로 코인 있냐, 아들? 얘기를 해라. 아니, 코인 갖고 그렇게 난리 피지 않았습니까? 몇 달,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럼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해야죠. 뭐라고요? 우리 아들은 코인 단 하나도 없고 내가 증빙하겠다.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아들은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 회사원일 뿐이고 주식은 한 주도 없습니다. 아니, 누가 주식 물어봤어? 주식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코인 있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코인 거래 까고 이거 뭐 다바가 여기서 내부자 거래 있는지 그거 까라고요. 그럼 불법입니다. 이거. 아,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이거냐? 내부자 거래 정보 해서 본인이 코인 뜨지도 전에 사가지고 이걸 떡상하게 만드는 게 불법인 거죠. 그게 주가 조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당대표가 다 까자. 네, 다 까라고요. 근데 김기현은 본인만 공개하자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죠. 가정은 하지 말자. 야, 얼마나 진짜 뻔뻔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아들이 돈 벌려고 이거 시도한 거 아니에요. 다 바로 엑시트 해야 된다. 우리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임진호 소장님은 이 코인 이런 거에 대해서 전에 그 증권회사에 계셨던 건가? 잘 아셔가지고. 저게 코인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떤 주식시장과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은어를 다 아시는 거예요? 네, 주식시장의 은어를 되게 코인 시장에서 비슷하게 쓰는 거예요? 비슷하게 씁니다. 예, 예, 예. 다 바로 엑시. 네, 예, 예, 인생 엑시트하자 막 이런 얘기도 쓰고 불장에 뭐 야 튀어 나와 막 이런 거 쓰고 막 해요. 그래요? 튀어 이렇게 해요. 그게. 튀는 건 뭐예요 또? 시장 막 올려가지고 가격 튄다면 튄 다음에 튀자고 우리 빨리 빠지자는 뜻이죠. 그때 딱 빠지는 거예요. 네, 빠지면 이제 다른 피해자들 개미 투자자 손해 보는 이런 일들이 있죠. 나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2021년 원내대표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네. 김기현 대표가 예. 이제 교섭단체 연설 통해서 가상자산 네. 과세 유예를 또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시기가 5개월 뒤에 이제 아들이 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게 많죠. 그렇군요, 아주. 자, 세 번째 후보자는 누구인데? 잠깐만 중간 좀 볼까요? 좀 많은 이동관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좀 역시 김기현은 잘 안 되네. 이분은 뭐래도 안 끌어내려 이렇게 대통령이 도와줘야 돼요. 알았어. 와서 좀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눌러주면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이건 실세네요? 제가 가장 높은 분이라 한 분이 글쎄요, 바로 이 분입니다. 네.
천공이요. 아, 천공. 이제는요. 예. 숨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숨기라도 다녔어요. 예. 숨고 이제 뭐 방송에서나 막 뭐 이래저래 뭐 잔소리도 네. 하고 네. 뭐 대통령이 내 말 듣느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냥 대놓고 다닙니다. 근데 대놓고 다니는 거 좋아요. 네. 뭐 발 달렸는데 어딜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대통령과 여사 갔던 지역만 골라서 갑니다. 수산을 어떻게 일정을 미리 알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지난 9일에 또 강원 춘천의 한 카페에서 목격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때 바로 이제 대통령이 춘천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일정에. 그런데 이제 물어보니까 춘천에는 자기가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 정도 온다. 그래서 기세가 약한 춘천에 기를 다스리러 왔다. 와, 자기 기가 세긴 세구나. 기를 다스려 왔다. 아, 세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기를 다스려? 기를 다스려 왔다. 김건 여사도 거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기 세다고 통화에서.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기 센 분들이 계속 다니고 계시죠. 근데 카페의 관계자가 지인들과 이제 카페를 찾아왔었고 둘러봤는데 별도의 경호 인력이 있는 것 같다. 이제 경호 인력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기념 참석했는데 공무원들 옆에 따라다닙니다. 정말? 경찰 공무원들 따라다녀요. 천공을? 네. 잡으려고? 옆에 그냥 있습니다. 조사하려고? 네. 아니요. 정과 17범이나 잡으러 왔나? 그렇다면 이해되는데. 그냥. 아니 그저 대통령실 가서 그거 들여다본 네. 거 그거. 그거 잡으러? 그러면 얼른 잡아서 그래서 수갑 채워서 가야죠. 그거 안 채웠어요? 옆에서 이렇게 흐뭇하게 지켜보고 심지어는 서천. 그 서천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무슨 뭐 모시 행사인가요? 거기에서 방문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갔습니다. 예. 근데 그 전에도요. 실제로 순천만 정원 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맞아요, 그 화보 찐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화보 찜 이렇게 뒤돌아서 그 이른바 설리 화보 찍은 맞아요. 그 거기서. 또 갔었어요 다음 날에도. 근데 또 여기 왜 또 기를 다스려 가나 거기도? 김건희 여사 기세는 또 기를 다스려 가나?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또 같은 서천군을 방문했는데 네. 여기서는 그 김기웅 서천 군수 공무원이죠 선출직 공무원 그다음에 경찰 간부가 천공을 맞이해요. 웰컴 투 천공 이러면서 그리고 차를 마시는데 이렇게 테이블 안에 차를 마셔서 옹기종기 앉아서 앞에서 막 차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행하고 앞에 맞이를 한 거죠. 영접까지 하고 수행까지 한 거죠. 대단하다. 예, 네, 지금 이분 어쨌든 수사 대상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경찰 옆에서 뭐 하는 거죠? 안 잡아가고? 천공 어디 연락처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잡는다면서요. 그래서 조사 안 된다면서요. 지금 옆에 있네. 그리고 잡아가야지 뭐 하는 거. 저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거? 어? 저 경찰관 직무유기라고 저 생각하는데요. 그 옆에서 뭐 하는 거죠 지금? 서천 군수요? 서천 군수 말고 옆에 경찰. 아니 공무원도 마찬가지야. 그 서천 군수가 논란 있자 나는 천공이 누군지 몰랐어요. 옆에서 차 한잔 했어요. 그래? 아 모르고 그냥? 몰랐대. 수염 난 사람하고 그냥 신기해서? 신기해서 앉았나? 뭐 연예인인 줄 알았나? 왜 같이 차를 마시지? 그리고 왜 계속 따라다니지? 그리고 자꾸 말을 걸지? 무슨 말을 했을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 서천 군수라고 합니다. 제가 모르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지금 버선발로 달려왔어요. 아우 너무 반갑습니다. 처음 뵌 분. 뭐 이렇게 인사하나? 왜 그랬지? 누군지 몰랐다고? 서천 군수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분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검사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검사 출신? 아닌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서천 경찰서 빨리 지금 이거 천공 얼굴 모르지는데 왜 안 잡아가냐고요. 네. 뭐 다 직무유기야. 지금 우리 임세훈 소장님이 천공의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덕분에 김기현은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네. 우리나라 안에 영순이 아니냐. 위에 영순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모르겠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본인 스스로가 무속인지 무당인지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정과 17범 아저씨가 이렇게 버젓이 공무원들 대동하면서 다니는 이런 역계적인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 국민이 아무렇지도 않아져 버렸어. 우리 국정농단들 생각해보십시오. 최순실이 뭐 무속이니 해가지고 사실상 뒤에서 비선 실세라 해서 그 난리가 나고 그 촛불이 일어났는데 이거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최순실을 데려와야 될 것 같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속의 나라라는 얘기 입증되는 것 같네 정말. 네, 그 천공 말씀 잘하셨어. 기를 뿌려주러 왔다. 본인 기 있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자, 저 후쿠시마에 가셔서 그 방사성 핵 물질을 모조리 흡입하는 거야. 아, 내가 기로 기로서 거기 다스리 한번 가십시오. 예, 네, 저희가 서울의 소리와 민생경제부 차원에서 네. 비행기값 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서울 소리는 된다는 얘기 없었는데 민생경제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 차원에서 비행기값 대드릴 테니 예. 가서 후쿠시마 가셔서 그 기로써 방사능을 싹 제거하셔라. 그럼 제가 응원의 말씀과 함께 당신을 정말 대단한 우리 국민의 영순이 그다음에 내가 이제 그 종교로 귀화하겠습니다. 아, 상을 드리면서 매번 나오게 만들고 네. 매번 1등하게 해주고 엄청난 권력이거든 임세현 소장님의 상을 드립니다를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지명수 배자한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나라가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누리꾼들이 또 댓글을 남겼습니다 해명 좀 성의 있게 해라 핑계가 그럴싸야 국민 속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쩌다 서울대 법대 검사가 초졸 사이비 천공과 가짜 박사한테 놀아나는 나라가 됐는가? 그러니까 내가 그걸 봤다니까. 아 이건 주어가 없어요, 여러분. 네. 아 이거는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 서울대 법대 검사가 초졸 사이비 천공과 가짜 박사한테 놀아나는 나라가 됐나? 잘 추측해 보십시오. 저희는 예. 주어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래서 이분이 네. 이제 후보가 되셨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오염수 좋아하시는 총리. 네. 네. 오염수를 너무 좋아해. 오염수 총리 같아. 오염수. 먹겠대? 걱정하지 말래. 그래서 저 별명을 네. 한덕수 말고요. 한핵수라고 지어드리고 싶어요. 한핵수. 한핵수. 아. 많이 드셔라, 이름처럼. 최근에 한덕수 총리가 이 문제로 발언한 게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자, 이제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이 지금 오염수가 아니라 핵폐기수입니다. 네, 핵오염수예요, 핵오염수. 핵폐기수. 네, 핵폐기수. 이 핵폐기수에 대해서 국민적인 걱정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나 그렇죠. 뭐 이렇게 부모를 모시는 분들이 정말 이게 뭐 실제든 아니든 정부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 매우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일사장님도 지금 맞. 저도 똑같죠. 그 제 또래에 있는 친구들이랑 커뮤니티에서 정말 이 여론이 난리가 났어요. 정말요? 아,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거. 정말 근데 그 커뮤니티에 가면은 그중에 실제로 윤석열 찍었다는 사람들도 진짜 손가락 자르겠다고 손가락 다 모으자고 그래요? 모아서 갖다 주자고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맘 카페에서 그런 얘기가. 맘 카페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금 천일염 공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히말라야 무슨 소금 공구도 있고요. 지금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심각한지 전혀 몰라요. 아. 네, 이 애들 엄마들은 어디서 이제 앞으로 생선 사맥이냐, 그 노르웨이산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훨씬 전부터 이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방류하고 막 방류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뭐 시운전 했다고 하니까 지금 거의 막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제 거리까지 나올 지경이에요. 그게 임재현 소장님이 그 가입하신 맘 카페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그런가요? 어떤가요? 그 카페가 뭐 대표적이라고 생각할 순 없겠지만 그런 여론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리고 뭐 만난 사람마다 다 그렇고 실제로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네. 이 방사선 핵 폐기수의 방출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85% 이상이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조사했었거든요. 예, 조사한 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85%의 사람은 대부분인 거잖아요. 그럼 15% 정도인 건데 여기서는 뭐 극렬 지지자가 있을 것이고 윤 대통령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예를 들어 독도는 대한민국 일본 땅입니까? 할 때 네 하는 비율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는 것들. 네, 네. 따지면 사실상 예. 거의 90% 가까운 국민이 그럼,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럼, 겁니다. 아무리 이거는 이념을 떠나서요. 우리 가족과 나의 건강 그리고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어떠한 위험을 우리가 다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요 그 뭐 10% 정도가 이제 요런 분들 같아요. 뭐 한덕수 총리라던가. 근데 이 사람은 왜 먹겠다는 거야? 오염수. 그래서 이제 질문 그러니까 뭐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본인은 살 만큼 사셨겠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대요. 뭐 저도 이제 어서 본 건데 이 방사능 물질이 이게 성장이 활발하거나 젊은 사람들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 오히려 이게 몸에 퍼질 속도가 빠른데 이미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네. 이 여러 가지 이렇게 흐름 자체가 느릿느릿하다 보니까 그게 또 천천히 간대요. 아. 그러니까 뭐 본인은 걱정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 야당에서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왜냐하면 안전한 것에 대한 우리는 하나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냥 믿어라 믿어라 안전해 네. 안전해 일본 말이 맞아. 왜 안 믿어 너네 니네가 이상해 야 이 괴담 선동자들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었어요. 자, 너 마실 수, 정신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신대. 근데요 이게 참 이게 말이야 방구야. 사실상 안 먹는단 말을 이렇게 교묘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떻게요? 분석 좀 해주세요. 그거.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원전 오염수가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되고 네. 이렇게까지 WHO에서 예. 정한 음용 기준에 맞아서 네. 맞는다면 난 마실 수 있다. 아니 그러면 방류를 왜 해? 음용수를 일본에서 안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이. 아, 무슨 그러네. 국민을 뭐 바보 등신을 하러 진짜 어디 씹다 먹은 오이지가 진짜 짜증나게.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어? 나 반복하지 않겠어. 아니, 무슨 오이지? 아니 제가 지금 요새 네. 오이지를 좀 담그고 있거든요. 아, 씹다 먹은 오이지 같은 진짜. 아, 아 알겠습니다. 아 화가 나네 진짜. 그건 욕이 아니죠. 비유한 거니까. 아니 씹다 먹은 오이지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짜증나가지고. 아, 알았어요. 네.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 얘기든가 씹다 먹은 오이지 같은 생각이 든다. 또 뭐 연 어떤 그분의 외모와 연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의도를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네 분명히 해명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네. 그 뭐 하시겠다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상 안 먹겠다고 하면서 국민 조롱한 거 아닙니까? 아니 마실 수 있는 거는 왜 버리냐고 일본에서 하지. 못 먹고 더럽고 농업수도 못 써 공업수도 못 써 하니까 바다에다가 쳐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글쎄. 일본에서. 근데 그거 먹으라는데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걸 잘 뭐 기준에 맞으면 먹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음용수의 기준을 맞으면 먹겠대. 이 뭔 진짜 야 나 진짜 이렇게 능그러이 같이 국민 조롱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말? 당신이 어떻게 그 나이까지 살면서 진짜 인생에 양심이라는 게 있고 창피함이라는 거 진짜 없어? 어? 없겠지. 없으니까 그러고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런데 또 다음 날에 자기는 먹는다고 한 적 없대. 언제 또? 응, 다음 날에는 오염수 마신다고 한 적 없대. 본청에서 얘기했잖아, 자기가. 근데 이게 은근히 말이 맞는 거예요. 오염수 먹는다고 한 적은 없었잖아. 음용수 기준대로 먹는다고 그랬지. 음용수 기준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오염수 뭐,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고 음용수 기준에 맞으면 먹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오염, 이 핵핵유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0.0001도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오염수를 잘 먹는다 한 적이 없대. 아. 국민을 대고 지금 조롱하는 거죠. 뭐 하는 짓거리야. 아, 그러고 또 참. 웃긴 게요. 네. 이 오염수 관련해 괴담을 퍼뜨리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뭐라고요? 법적 조치를 하겠다. 자, 허위사실 유포로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 심각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면 사법당국이 자,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 허위사실 유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수 있고 형사상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한덕수가요? 한덕수가 자, 일단 1. 괴담이요. 그 허위사실 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깨끗하고 안전하다며 안전하다고 지금 뭐 증거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설명을 했어 뭘 했어 그냥 일본 말이라면 다 믿어야 됩니까? 어? 과학적이라면 과학적 나온 게 어디 있겠냐고요. 과학이라면요 여러분 문과생들 많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수치와 사례들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을 나왔을 때가 과학적이라 하는 겁니다. 그냥 야 믿어 깨끗하대 그거는요 여러분 좋아하는 무속 신앙이에요. 어? 어? 그러고선 괴담 퍼뜨리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지 진짜. 그리고 여기 또 웃긴 건요 이것도 네. 잘 봐야 됩니다. 이 예. 사람들은 정말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아니 우리나라 3권 분립국가 아닙니까? 지금 뭐 지시합니까? 사법당국에다가?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가 사법당국을 고발할 것이면은 말이 되지. 행정부에 있는 총리가 사법당국이 조치를 취할 것. 뭐야? 뭐 독재국가야? 우리나라 지금 사법체계 없어? 3권 분립 안 돼 있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무슨 기본 조치 안 된 사람들 총리하고 있고 이런 고위직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아 진짜 어디서 진짜 아 진짜 오이지 씹다 먹인 먹은 기분이네 진짜 오이지 씹어 먹은 기분.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리꾼도 댓글 한번 알려드려야죠. 예, 그러세요. 제가 아무리 네, 화날 때 화나지만. 네, 네, 임 수장님 파이팅 정말 시원하게 말씀 잘하십니다. 예, 하여튼 네. 인도가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렇죠. 마시라는 말은 재미는 있지만 논리적 측면 살짝 부족. 언론 이게 다른 얘기네.
알겠습니다. 임세현 파이팅. 임세현님 잘한다. 또 생활정치에서도 예, 강제로 먹이자. 아니 그러면 아예 그냥 그렇게 안전하면 어. 마시지 참 못하면 거기에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해. 어. 스쿠버 다이빙 들어가서 이거 맞고 어. 그걸 목욕해, 세수해, 머리 감아. 어. 다 해, 다 해. 어? 야 참. 아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관, 김기현, 천고, 한덕수. 야 진짜 몇 면이 화려다. 몇 면이 진짜. 나 화려해. 야, 예. 이 사람들 하나 하나 말한 거 다 탄핵 싸움 들여.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빨리 투표해 주세요. 네. 네. 이동관은 많으니까. 아, 김기현은 안 된, 다음부터 후보 올리지 마세요, 이 사람. 아, 이분은. 잠깐만 띄워주려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 제가 조금 좀 띄워주려고. 글쎄 말이야. 어? 그런데도 잘 안 되네요. 안 돼.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투표 종료할까요? 네, 종료했습니다. 결과를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댓글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TGK님. 김기현이 누구예요? 뭐 하는 아저씨예요? 예. 아. 김기현 대표가 전에 출연해서 0표를 기록하는 등 아, 그래요? 네, 좀 치욕을 겪었는데 오늘은 꽤 동정표가 나왔습니다. 아. 하지만 여전히 꼴등입니다. 아. 코치님 이거 전부 다 상 줍시다. 왜 상을 드립니다는 대상이 하나냐. 공동수상도 있지 않느냐. 의견 주셨고요. 네. 헤이든님. 학폭 플러스 은폐 플러스 입시 비리 의혹이죠. 이거 권력형 폭력 사태 비리 사태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도. 그리고 이동관 얘기하면서 이거 윤석열 정권 영광스러운 정권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더 글로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영광 잘한다 이동환 이거군요. 네. 자 그리고 임세현 말이 너무 많다. 말 너무 많다고. 네, 이럴 때냐 가서 방통위원장 해라. 아이고 네. 아, 정권 바꿔야겠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댓글들이 있었고요. 네. 그럼 시상식. 거행할까요? 오이지 얘기는 없습니까? 오이지 재밌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네, 이거 아마 유행어 될 것 같은데 아... 유행 예감입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 있잖아요 씹다 버린 거는 짜다가 버린 거 이렇게 쭉 짠 오이지 있잖아요. 씹다 버린 짜다 버린. 그런 오이지. 생각이. 네, 그런 아니 그냥 제가 그냥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내 스스로의 기분이. 아, 알겠습니다. 자 투표 완료됐죠? 발표해 네, 주십시오. 완료됐습니다. 네. 예 오늘 역시나. 권력형 비리 이동관에게 많은 투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상식 거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이동관 금쪽이 아빠상. 영광이네 진짜. 박수 쳐야 돼요? 잘한다. 멋있다. 에. 2등은 누굽니까? 2등. 네, 좀 뭐 2등부터 4등까지 좀 비등비등한데요. 아, 그래요? 예. 김기현이가요? 예. 아,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2등은 한덕수. 한덕수예요? 네, 예. 오이지를 연상시키는 분. 천공은요? 천공이 3입니다. 아, 이 유용한 생활정치에서는 천공이 2등인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종합해 보니까. 아, 종합해 봤을 때. 예. 아, 저 초심 채설까지. 네. 아. 네, 비등비등하긴 한데. 아, 그래요? 네. 별 차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초심 채널에서는 누가 2등이에요? 아, 보니까. 올라갔네요. 잠시만. 네, 그 초심 채널인데 신경 좀 쓰세요, 장 PD님. 네. 네. 좀 숫자가 적어갖고. 아, 2등 초심 채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네. 2등, 천공 3등, 김기현 1등. 예. 아, 그래요. 순위는 비슷하네요. 김기현은 되게 몇 퍼센트 선을 유지합니까? 3-4%? 한 자리 숫자입니다. 한 자리 숫자. 네, 꽤 분발한 겁니다. 이 정도면. 아, 그 아, 선전하셨어. 선전하셨어요. 선전하셨어요. 아, 선전상도 앞으로는 좀 네, 응원상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을 좀 몇 개 정하시죠. 아니, 참여상 이런 거라도. 아까비상 뭐 그런 거 갖고 2등은 좀 주고. 그러면 그 서울의 소리 채널에서는 이 2등이 한덕수라고 했죠. 네. 한덕수 이동관, 한덕수, 천공, 김기현 순서입니다. 아, 한덕수 얼마나 얻었어요? 한덕수 초심 저기 서울의 소리 채널에서 17% 나왔습니다. 아 천공은요? 12%. 김기현 못 쓰네. 김기현 무려 10%. 아. 한독수 오염수를 제일 분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오염수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인 분노가 정말 거의 턱까지 찼습니다. 네.
근데 거리 좀 나오라고 그러세요. 거리에 거리에 좀 나오세요, 여러분. 정말. 그 쇠고기 육산 쇠고기 네. 할 때는 유모차 끌고 다 나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곧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불통이고 불통 중에 불통이고 아예 뭐 그냥 1%가 돼도 할 길을 하겠다 하고 그냥 아예 그냥 국민이 포기한 것 같아요. 야, 그냥 네 마음대로 빨리 하고 빨리 내려와라. 그럼 니네 나중에 다 감옥 갈까 이런 느낌. 4년 동안 참고 포기한 것 같아요. 4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그냥 괴로워 그냥 괴롭고 참고 그냥 빨리 니네 나중에 감옥이나 가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이제 아, 또 이랬구나. 어머, 또 이랬어? 와, 또 이런 것도 있네. 와, 약간 이런 신기해하는 느낌. 지금 30, 40대, 20대는 지지율이 10% 되죠. 거의 40대는 10%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10%라는 건 아예 아예 그냥 아예 아니라는 에이, 거야. 에이, 그러니까. 30, 40은 그러니까 합쳐서 뭐 10에서 15 정도일 것 같고 20대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20대는 조금 뭐 조금 높은 아, 20대도 10에서 20대도 발려나요? 뭐 저는 봤을 때는 일단 30, 40에서는 뭐 얄짤 없습니다. 70대에서 확 올라가고 예, 예, 70대 분들 뭐 후쿠시마 한번 관광 가시면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도 하신 말씀 있으면은 뭐 아, 네, 오늘 뭐 우리 임세훈 소장님 한번 자택에 초대 좀 해주세요. 저 우리 집이요? 네, 오이지 집 먹으러 가게. 오이지 이거 쭉 짠 거? 제가 한번 갖다 드릴게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임세은 오이지. 네. 어디 총리 공간에 좀 보내드릴까? 아니,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닐까? 네. 괜히 고발당해. 왜 음식 보내는데? 고발한다 그랬는데. 하지 마세요. 절대로. 뭐 괴담 퍼뜨렸어? 내가 집에 있는 거. 그 괴담이지, 괴담. 집에 오이지 담갔다는데 왜.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임세은 소장님 하신 말씀을 못쓰면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 그래도 2주 만에 나오셨는데. 아, 그러니까 아. 여러분 지난주는 제가 정말 부득이하지만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힘드셨으니까 네. 그랬죠. 네. 뭐. 그건 여러분 다 이해, 그날 예, 제가 양해 예, 말씀드리니까 저희... 임세훈 힘내라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